네, 안녕하세요. 재밌다. 좋은데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정하입니다. 네, 저는 25살이고 98년 2월 23일입니다. 생일입니다. 약간 우리 친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. 아, 원래 인프피였다가 인풋이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쓸데없는 계획 많이 세워요.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영화 보고 노래방 가고 그림 그리고 자야지 이런 계획. 저의 장점이요. 제 장점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알려주면 곧잘 따라합니다. 그리고 운동신경이 좋은 편에 들어요. 단점은 엉덩이가 가벼워요. 집에서도 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집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편에 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귀가 얇습니다. 저는 진짜 항상 모든 게 좋아서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좀 사람 말에 잘 휘둘리는 편인데 그래도 나름 저만의 그 신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신나면은 말이 너무 많아요. 지금처럼요. 거울을 보면 하는 생각은 샤워하고 나오면 꽤 괜찮은데?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약간 젖은 머리였을 때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눈? 감사합니다. 당신도요. 저는 자두 가수님의 김밥이요. 코어힘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필라테스도 배우고요. 몸의 표현력을 좀 주면 좋다고 해서 무용도 배웠습니다. 무쇠 감독님께서 항상 안전을 책임지셔갖고 즐겁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30kg 찌울 때 주로 무엇을 드셨나요? 저는 라면을 먹었습니다. 라면 종류 되게 많은 거 아시죠? 저는 그 종류를 거의 다 먹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최애 음식은 비빔국수예요. 김치 들어간. 저희 할머니가 해준 거 드셔보세요. 진짜, 와. 봉석이는 수능을 못 봤겠죠? 우리 엄마가 말하길 건강이 달콤하고 저는 거기에 실천을 했습니다. 봉석이는 신박한 질문이네요. 천체 학과? 더 높이, 더 빠르게 날고 싶기 때문에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가는 그날까지 지원한 이유입니다. 우리 엄마한테 말잘 들은 것보다 훨씬 더잘 들을 것 같은데요? 사행시. 저 이런 거 잘해요. 운 띄워주시죠. 데이트 할래? 이정하랑? 즐거울 것 같아. 드디어 우리가 만났으니까. 안녕. 예.